할머니만의 비법 양념과 간 된장을 1대1로 투하. 그런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이분은 누구신가요? 아, 내가 알으면 가서 일할까봐, 칠까봐. 이거 뭘이게 하려고. 이제 이제 너희냐 뭐 혼자 하실라고. 같이 좀 얼마나 좋겠어, 수월하고. 바로 이 식당의 서열 2위 할머니. 비비는 것만 가지고 있고. 그냥 불만 때라고 그러나 보고 그거. 사실 야채도 못 맞추고 혼자 다 먹어. 주인 할머니와의 관계가 꽤 복잡해 보입니다. 좋기나 더 나는 무엇도 못하고 묵은 것은 나시기고 젊은 게 해야 배운 것은 내가 배운다는 것은 안 가르치고 언젠간 할머니의 손맛을 전수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통 미꾸라지도 번쩍. 두 할머니의 맛에 대한 욕심이 추어탕의 맛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. 두 번째 국물 맛의 비법은 뭔가요? 들깨. 들깨도 갈아요? 예. 이것이 들깨 국이 맛있지. 보통 통으로 뿌려 먹는 들깨 가루도 직접 기계로 갈아 들깨 물을 만들어 낸다는 할머니. 들깨 껍질을 다시 여러 번 체에 걸러내면 국물이 한층 부드러워진다는데 추어탕과 함께한 20여 년이란 시간 할머니의 손은 딱딱하게 굳어 지문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지나간 세월만큼 추어탕의 맛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. 손님들에게 완벽한 추어탕 맛을 보이기 위해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. 가마솥에 3시간 이상 푹 끓여주면 뼈까지 푹 구워져 입안에서 녹을 만큼 부드러운 맛 자랑하는 할머니뼈 추어탕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자, 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시간. 야, 그 빗줄만 봐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어때요? 한뚝 빼기 하실라우? 왜 가마솥에다가 추어탕 끓여요? 가마솥에다 해야 옛날 그 맛이 나온다고 불 떼서. 알았어?